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문덕의 15분 영단어, 오늘 준비한 단어는 정말 파워 동사인 charge를 준비했습니다. charge, 오케이. 자, 발음은 R 발음 하시고요. charge, 문제없죠?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많이 쓰이는 만큼 또 다양한 모습. 제가 어휘를 선정할 때 특히 다이어 중에서 어떤 많이 쓰이면서도 또 그 의미 각각이 다양하게 쓰이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외워도 다른 의미 까먹게 되는 그런 걸 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의미는 어차피 하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 이 charge를 보면, 자,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사실 뭐 저도 charge 하면 요금, how much is the charge? 응? 그렇잖아요. 명사 의미로 요금이 가장 많죠. charge가 얼마냐? 그죠? 우리가 이 빌지에 있는 그 요금을 charge라고 하죠. 요금인데 이게 동사일 때 보면 요금을 이제 청구하다 의미가 charge가 되는데, 그럼 기본 의미가 뭘까? 뭐 demand일까?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charge는 기본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미지화 시키면 앞으로 charge는 fill과 대단히 비슷하다. fill. fill이 채우다지요. 오케이. 채운다는 의미로 이걸 바로 charge의 이미지로 일단 느끼세요. 뭔가 이렇게 채워넣는 거기에 뭔가. 자, 이걸 기억하며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금을 이제 청구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인이 이제 뭐 얼마를 청구를 하는 거야. 이럴 때 charge me 얼마 얼마. 2만 원이면 어때요? 20,000 won. 오케이? 3만 원 charge me 30,000 won.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me를 빼고 그대로 charge 얼마 하면 알 수 있죠. 응? He charged 뭐 5,000 won. 그는 5천 원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주로 이렇게 이런 경우만 사형식 쓰는 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채운다는 느낌이 우리 빌지를 올 때 빌지에 채우는 만큼 하긴 청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채우면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내세요라고 금액을 이렇게 딱 뭔가 채우는 느낌. 당신은 5,000원 이렇게 채우고 이쪽은 넌 5만 원 이렇게. 당신은 뭐 10만 원. 이해되죠? 어찌됐건 그런 의무로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다른 의미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보면 역시 남에게 이제 의무나 이런 걸 채우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보면 밑에 준비된 표현으로 be charged with a t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임무를 맡았어. 자,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I was charged with a hard task. 글쎄요, 이 예문을 쉽게 탁 나올 수 있다면 상당한 실력인데, 다시 한번 I was charged with a hard task. 나는 힘든 임무를 부여받아서. 자, 잘 들어요. 원래 제가 feel 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feel의 주요 어법을 아십니까? feel. feel은 A with B라는 형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feel A with B. 오케이? 잔에 물을 채우면, 자, fill the glass with water. fill the glass with water. 오케이? fill A with B. 하긴 얘가 소위 수동태가 될 때 be filled with 나오는 거 참 좋네요. A be filled with B. 그러니까 잔에 물이 채워져 있거든.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오, 쉽지 않아요? fill은 A with B가 기본 어법이에요. 자, 여러분 charge가 또한 아까 요금할 때 사형식적인 게 가능하지만 이제는 뭐 크게 의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A with B. 만약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나에게 어려운 임무를 채우는 거야. 미스터 문, 이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일 때 He charged me with a hard task. 다시 한번 He charged me with a hard task. 되죠? 그래 A with B가 되는 거고, 이게 수동되면 Be charged with a hard task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채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을 보시죠. 이번엔 고소하다가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에이, 쌤 뭐 채우도 아닌 것 같아요. 쌤 수갑 채우고 싶어요. 막 고소하고 싶어요. 막 사기죄로. 막. 자, 잘 봐요. 밑에 보면
be charged with the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고소받다죠. 왜 얘는 어법이 또 이럴까요? 자, 이번에는 charge me. 그가 나에게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혐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theft가 바로 절도입니다. 절도라는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소라는 게 왜 채우다 있냐면, 혹시 쌤도 뭐 법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요.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마 법률의 어떤 조항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게 아마 어떤 경우냐면 괜히 지금 아는 척해서 당황스럽네요. 자, 여러분,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왜 피고를 무죄로 추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점에서 고소라는 건 고소하는 순간은 일단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아직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charge him with theft 하는 거는 그에게 없는 죄를 채우는 거예요. 걔 AW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charged with theft. 이해되시죠? 이해되고 어법도 이해되고요. 옛날에 막 외웠던 거. 아, 이제 어법까지 다 되고 우리 마음껏 쓸 수 있다. 자, 이 뒤에 뭐 죄의 형태로 막 강도, robbery,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죄 다 나오면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은 편안하죠? 이제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충전하시죠? 바로 charge the battery라고 하는 이유. 왜? 충전할 때 충자 동그라미 아시죠? 충자가 채울 충자예요. 충만할 때 충. 자, 한자로 써보시세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있는데 아니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 charge the battery. 아, 배터리를 채우는구나. 전기로 채우겠지. 나중에 rechargeable 하면 그게 충전 가능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charge는 뭐라고요? 그냥 청구가 아니라 뭔가 채우는 거다. 오케이? 이런 의미로 꼭 visualize, 이미지화 시키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어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